롯데에서 뛰었었지 않습니까? 한국 서울에 와서 12골을 넣어가지고 그 득점왕에 올랐던 그런 네. 선수죠. 어쨌든 나이가 37살인 비아퐁 선수를 대표에 다시 기용을 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이번 대회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한국 좋은 기회! 노상래 네. 선취골! 선취골! 노상래 선수의 골이죠. 노상래! 역시 차범근 감독 그 노상래 선수의 오른발을 믿었던 대로 그걸 넣은 이후에 말이죠. 태국의 공격이 여러 차례 그 날카로운 면을 보여줬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수비수에서 든든하게 홍명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잘 막아줬었습니다. 자, 태국의 공격인데요. 13번 키아티스. 그러나 다시 키아티스 다시 우측으로 비아뽕입니다. 비아뽕 슛. 아, 비아뽕 선수죠. 비아뽕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비아퐁 비아퐁 선수 37살의 나이에 골을 기록했다는 거 네.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. 자, 다시 얼마든지 후반전 하석주 선수 하면은 작년도 저런 위치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아시아의 골 그 명칭을 받았던 그런 선수인데요. 네, 아주 강 슈팅의 명수죠. 하석주가 지금 철차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네. 조금 그 뒤에는 이기형도 있고 고정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석주 뛰어들어가면서 슛! 골인! 하석주의 슛 성공! 네. 전반 후반전 28분 그 아 지금 선수 교체가 또 있죠. 자, 후반전 28분에 네. 벽을 쌓았던 수비 그 선수 영일 멀리 처리합니다. 받거나 도중 차단하는 고정수. 오른쪽 유상철 중앙이 문제인데요. 네, 중앙으로 띄워줘야죠. 유상철 가운데 센터링 헤딩슛 골이죠. 골인 최문식 선수 헤딩슛 성공 골이에요. 멋진